있던 햇무 보기만 해도 참 실한데요. 사각사각 소리까지 좋습니다. 좋은 무가 그냥 딱 보이네.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아니 뭐 과일도 아닌데 생으로 먹으라고 하세요? 겨울무는 인삼보다도 더 좋다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먹어야죠. 좋다면 무조건 먹어야죠. 예? 어? 무가 이거 배맛이 이거. 아이 설마요. 나는 그 정도로 달라하고 맛있다 이거죠. 아니 근데 이 무로 무두통을 만들면 아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곳에선 핸무가 나오는 초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무조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으차! 이야, 아니 무조청이라서 무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아니요, 들어가는 거 많아요, 며느라. 아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어? 이야! 아, 이게 들어가요? 무조청에 무만 네.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재료도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 저도 무조청이라서 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잘게 썬 무 한가득 넣고 도라지, 마늘, 생강 등등 각종 재료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꼬박 8시간 이상 끓이는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붓고서 쥐어 짜는군요. 예. 8시간 이상을 삶았으니 뭐. 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푹 삶아진 무는 다시 즙을 내줍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식히면 이거 조청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조청되다니요. 가마솥 뜯다 넣어갖고 12시간 이상을 끓여갖고 아주 좀 된직하게 만들어야 조청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8시간 했는데 12시간 또 한다고요? 예. 확실히 몸에 좋은 것 중에 정성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고된 작업이었는데요. 그래도 무조청 만드는 과정만큼은 꼭 전통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아 이거 잘 돼가고 있는 건가 뭐 까면서 보이질 않네. 아이고 잘 만들었네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잘 됐네요. 아 근데 잘 됐으니까 뭐 다행인데 아니 불도 가스불이나 어딘가 이렇게 돌리는 기계도 있을 텐데 왜 편하게 안 하세요? 그렇게 만들면 쉽지만은 우리 가족들 먹는 걸로 생각해갖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장작불로 만들어야 깊은 맛이 우려나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맛은 안 봐요? 아유 맛을 보여드려야죠. 이작지 고생하셨는데 맛 안 보여드리면 안 되지요. 따라오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드디어 이제 맛보는군요. 어머 가래떡. 그렇죠. 조청 만드는 날 가래떡이 빠지면 엄청 섭섭하죠. 그럼요. 김장하는 날만 보쌈 먹는 거 아닙니다. 무조청 쌈장과 함께하는 보쌈. 보쌈을요? 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인데요. 각종 반찬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엿 대신에. 맞아요. 보통 조청을 먹을 때는 이렇게 흰 가래떡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조청 음식이 항상 쫙 차려졌는데요. 무조청 음식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아니 이게 무조청이 다 들어간 거예요? 무조청으로 차려낸 한상. 부모님은 물론 아들 부부까지 모두 맛있게 즐깁니다. 저는 구운 과래떡에 무조청을 듬뿍 입이 행복합니다. 무조청이. 먹기는 좀 쌉싸름하고 달콤해도 이것이 참 겨울에는 엄청 좋은 보양식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좋은 재료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료도 많이 들어갔지만 정성이 많이 담긴 음식이에요. 이분 드시느라. 네. 그래도 귀는 열어놨어요. 전통을 잇는 깊은 맛, 앞으로도 오랫도록 전해주길 바랍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 들여서 만든 옥천 무조청! 많이 드세요! 겨울철엔 무조청이 최고예요!